유월개헌이 대선 불복 정쟁으로 무산 위기에 완전히 처했습니다. 우선 6월 동시투표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선 때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당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특검을 도입하자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해서 바른미래당이 최종적으로 특별수사본부,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면 자기들은 수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중재안을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는 급박하게 합의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것도 걷어찼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걷어찼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제 오후에 국회에서 협상하던 것은 결렬이 됐습니다. 그런데 참 어이없는 것은 마지막 제안이라고 특수본을 제안한 바른미래당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제안을 하고 자유한국당이 거부했으면 자유한국당에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다시 저희에게 돌아와서 자기들은 특검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게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의 이중대도 아니고, 아니 이렇게 하는 거는 이중대죠. 국민들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국민개헌의 대목을 박으며 국민들의 절박한 민생을 외면한 자유한국당의 망동 국민들에게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여기에 함께 서서 이번 사건을 드루킹 사건이 아니라 대선 불법 여론 조작 사건이라고 함께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제출한 특검법, 그리고 민주평화당까지 함께해서 제출한 특검법의 명을 보면 19대 대선을 국정농단이 심판한 국민적 선택이 아닌 대선 불법 여론 조작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와대와 민주당까지 연루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대선 불복이고 정권 교체를 불인정하는 것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의 발언을 보면 대선 과정에 있었던 여러 문제까지를 다 거론하고 있고, 그렇게 한다면 대선 전체를 조사하자고 하는 것이 이번 특검의 목표인 것 같은데, 그런 특검 저희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 국회 내 개헌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고, 국민투표법을 무산시킨 야합을, 야합에 더는 헛된 기대를 가지지 않겠습니다.